지금 여기 영스 스튜디오를 청량하고 풋풋한 청춘 영화 촬영장으로 만들어줄 두 분이죠. 정말 과하다 과해, 매력이 과해. 만나면 해피니스. 오늘은 배우 김예림, 양홍석과 함께할게요. 웬디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오늘은 첫 시간은 정말 반가운 분들이 놀러오셨는데요. 레드벨벳의 예리, 펜타곤의 홍석. 아니죠. 오늘은 배우 김예림, 양홍석으로 오셨습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홍석이 아니라 양홍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막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예리가 아니라 오늘은 배우 김예림으로 온 김예림입니다. 아이, 나도 어색하네요 지금 이 자리가. 와, 진짜 대박이야. 아니, 오늘이 저에게는 첫 초대석인데 이렇게 멤버가 와주니까 든든하네요 진짜. 제가 뭐라도 들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빈손으로 오셨어요? 오는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제 음료수. 자기 음료수만 딱 마시고 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도 두 분 오신다고 음료수를 지금 미리 준비해놨거든요. 진짜? 오고 있습니다. 우와. 네. 아니 예리씨, 네. 저 지금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저 이거 DJ 맡게 됐잖아요. 네. 스트리트. 네. 들어보셨나요? 저 첫, 나 문자 있잖아, 첫 방송 듣다가 말았다. 첫 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네. 네. 시청했어요. 아, 보라로 왔었어요 그때? 네. 아,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네. 아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분이 이번에 웹드라마를 같이 찍었잖아요. 네. 블루 버스데이. 네. 드라마 블루 버스데이. 예스. 드라마 얘기 나누기 전에 포스터에 적힌 이름이 예림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예림 씨라고 부를까 하면 예리라고 부를까요? 네, 원래 우리 웬디 언니는 저를 예림이라고 네. 부르니까 네. 예림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네. 오케이. 예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예림 씨. 포스터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10년 전으로 가면 널 살릴 수 있을까? 타임슬립 드라마인가요? 네, 저희 드라마 블루버스데이는 네. 일단 타임슬립 장르고 네. 도와주세요 옆에서. 아니, 그러니까 네. 저, 왜 이게, 웃어? 아니, 이게 불안한가 봐요 눈빛이. 이게 공개가 안 된 장면들이 있다 보니까 아,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럼 거기까지 얘기해. 일단 네. 로맨스 스릴러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장르가 그럼 여기 써있네요. 판타지 로맨스 스릴러라고 써있는데. 네,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다는 그런 특별한 뭐 우리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스포까지 안 하셔도 되고 네. 뭐 하셔도 되지만 일단 제가 네. 18살의 네. 모습과 오빠도 28살의 모습이 동시에 나와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뭐 그런 관전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고 제가 앞머리도 네. 있다가 없다가 해요. 네네네. 아, 그리고 이게 네. 이제 현재가 2021년이고 네. 그 딱 10년 전이 2011년이라서 2011년이랑 2021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2011년에 딱 18살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네. 그래서 2011년에 실제로 뭐 네. 정말 유행했던 노래나 뭔가 그런 물건들이 저희 드라마에 다 많이 나옵니다. 네. 오. 오, 요새. 그리고 이제 또 감독님의 기가 막힌 연출. 아. 네. 감독님께서 자기 얘기 많이 해달라고 했거든요, 오늘. 아, 지금 듣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아, 지금 듣고 계세요. 아, 지금 듣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감독님의 네. 기가 막힌 연출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오,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안 믿는 눈으로. 아니 이렇게 아니 아까 들어오면서 저보고 아우 잘하네 이러면서 들어오더니만. 아니 멤버가 이렇게 네. DJ가 되니까 좀 진짜 감회가 새롭네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같이 있다가 항상 네 맞아요. 여기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뭐든지 다 얘기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시간에 알겠습니다. 네. 알겠죠? 네. 아니 두 분 다 오랜 이제 극중에서 교복을 입으시는데 오랜만에 아마 교복을 입으실 것 같아요. 오랜만에 입으시니까 어떠셨어요? 교복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유학 생활을 되게 오래 했어서 그 교복을 못 입어봤어요. 뭔지 압니다. 그래서 그 교복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복을 이번에 좀 오랫동안 입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처음 입으신 거였어요? 아, 처음은 아니었는데 처음은 아니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길게 입어본 건 또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촬영을 했던 것도 거의 처음이었어가지고
그럼 정말 약간 학교 다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셨겠네요. 네. 예리 씨는 어떠세요? 저는 뭐 사실 저도 교복을 되게 오랜만에 입고 촬영을 해가지고 아 근데 이제 그만 입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교복을 입다 보니까 이제 전 교복에 질렸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저는 이제 티저나 포스터 사진 이런 거 봤을 때 두 분 다 너무 잘 어울려서 진짜 아직까지 그냥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풋풋하게 보여가지고 찰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너무 잘 어울리셨었어요. 네. 교복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만약에 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해보고 싶은 게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저는 그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이제 새벽에 탈출이라고 해서 저 기숙사 생활했었거든요. 아, 기숙사. 네, 그 세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조금만 더 할 걸. 그런 뭔가 왜냐면 그 제가 제 인생에서 아직까지도 가장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때 뭔가 이제 이 일탈 아닌 일탈. 네, 일탈했던 그 모습 그 장면들이 되게 많이 떠올라가지고 한 두 번만 더 할 걸. 아 조금이라도 더 해볼 걸. 네. 더 기억에 남았을 텐데. 네. 저는 밤에 조금 많이 나가볼 걸. 둘 다 비슷하네요. 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전 밤에 나가는 걸 진짜 무서워했었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말고 왜 저를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시죠? 저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본인이 찔리셨나요? 아니 조금 이렇게 더 돌아볼 걸. 아, 그런 생각? 그쵸. 네. 또 연습생 기간도 있었으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전 이것도 되게 궁금한데 약간 또래 배우시잖아요. 네.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을 것 같아요. 좋았다고 전 들었고 해서 촬영하면서 있었던 재미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일단 확실히 그 저희 동료 배우분들이 이제 저희 친구로 나오는 분들도 다 또래고 저희랑 되게 잘 맞아가지고 되게 쉬는 시간에도 어색함 없이 잘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네. 항상 이게 뭔가 배우분들이 많다 보면 밥을 따로따로 먹곤 하는데 저희는 항상 이제 뭐 다 같이 오빠가 맛집을 진짜 잘 알아요. 그래서 오빠를 이제 필두로 두고 이렇게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재미도 있었고 저는 항상 마지막 씬 그러니까 점심시간 전 씬 혹은 저녁 시간 전신부터 뭐 먹을지 미리 생각해 두시는. 그래서 온 촬영 스태프분들이 홍서가 오늘은 뭐 먹을 거야 이렇게 다 물어볼 정도로 뭐 먹었어? 그렇게 많이 아시는구나. 대단해요. 또 있으실까요? 또 재미난 에피소드 이런 거 말고도? 우리 뭐 있지? 재미난 에피소드. 근데 일단 저희 촬영 현장이 너무. 근데 지금 아까 들어오시기 전부터도 봤는데 너무. 친해 보이고 약간 이게 또래여서 그런 것도 있고 분위기 촬영 현장도 너무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저 사실 대본 리딩 때는 진짜 어색했는데 오빠가 워낙 엄청 잘 챙겨주고 진짜 재밌게 해줘가지고 촬영하는 내내 진짜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잘 못 놓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대본 리딩 그 마지막 대본 리딩 전까지도 계속 예리랑 그 제 존대를 하다가 감독님이 아 이러면 안 된다고. 그쵸. 극중 역할 있으니까. 주연 배우 둘이 이렇게 아직도 막 존칭 쓰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말 내 앞에서 말 놔 이러셔가지고 그때 그래 안녕 이러면서. 상당히 어색하시네요. 지금은 제가 막 이러는데 오빠가 저한테 항상 누나 이렇게 하고 제가 홍서가 이렇게 반대로 그 정도로 바뀌었어요. 아니 누가 보면 한 몇 년 안 사이 같아요. 그 제가 더 어려 보이지 않나요? 네 그러면은 두 분을 환영하는 영스 가족들의 실시간 반응 좀 보겠습니다. 아니 동안이세요. 네 이하선님께서 웬디와 예리가 DJ와 게스트로 만나는 날이 오다니 너무 신기하고 기분이 묘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이게 되게 신기합니다. 제가 지금 솔직히 오기 전부터 저는 좀 긴장이 됐어요. 맞아요. 떨려 오늘 이 날 자체가 떨리고 제가 오늘 되게 많은 걸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 잘 리드를 할 수 있을지도 좀 긴장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네 이민경님께서
홍시 오늘 되게 차분하다. 그리고 블루벌스데이 너무 기대돼요. 진짜 잘했으면 좋겠어요. 인생 웹드 될 것 같아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니, 원래 이렇지 않으신가요? 원래, 너무 차분해요 오늘 지금. 원래 오빠 제가... 지금 뭔가 오빠 이거 아니야. 아, 지금 약간 지금... 날씨 타고 계신가요? 지금 무게 그게... 잡았어요. 무게 잡았어.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이제 감독님이랑 네. 오면서 연락을 했는데 네. 저 이제 블루버스데이 홍보하러 갑니다. 네. 이렇게. 근데 감독님이 이제 제가 이제 극중 역할이 지서준이잖아요. 네네네. 지서준이라는 그 역할에 채통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고. 지시를 받았구나. 네, 제가, 어쩐지 지금 제가 원래 되게 좀 이렇게 텐션이 높은 편인데 라디오 할 때.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진짜. 미리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그러면은. 블루버스데이를 보시기 전에 미리 저를 알고 그쵸. 계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어색할 수도 그쵸.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살짝 지서준 모드. 오 여러분 알, 지금 들으셨죠? 지금 지서준 네, 모드로 모드. 하고 계신답니다. 어머 그럼 저는 되게 연기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쵸. 네. 아 왜 그래요 오빠. 지금 감독님이 들으시면서 아마 좀 흐뭇해하고 계실 것 같은.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어떤 사람이죠? 어 뭐 좀 더 해봐요. 아 그리고 아까 9880님이 레드벨벳 컴백 스프를 살짝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에리씨 오면 상의해보고 얘기해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채연님께서 스포 요정은 예리인데 예리마 언능아 하고 맞아. 안상길님께서 예림이 스포 막해서 승환이 누나가 막는다고 철철맬 것 같아. 맞아요. 이거 아까 광고 나갈 때 제가 막았어요. 이거 하면 어때? 말해서 아야 그거까진 안 되지. 그러니까. 말하고. 근데 아까 이게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동작을 하나 했는데 얘가 스포를 해버린 거예요. 안무를. 그래서 어차피 보이는 라디오가 나갔으니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저희 레드벨벳이 곧 컴백을 하는데요. 네. 제가 컴백 스포를 아주 당당하게 해보겠습니다. 부르진 마세요. 네. 동작만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있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게 뭐 진짜 이게 진짜 스포예요. 네, 이게 스포예요. 그거 네. 이제 그 문 두들기는 그런 건가요? 어, 뭐 뭐를 두들겨요, 계속. 네. 이렇게. 네. 네. 아, 제가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왜 주목해요? 제가 왜 벌렁벌렁한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예림 홍석 씨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 주시고요. 목격담도 환영합니다. 선물도 푸짐하게 나눠 드릴 거니까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많이 보내 주세요. 노래는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에 듣고 광고까지 듣고 왔는데요. 2011년 히트곡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림 그리고 홍석 씨 앞으로 도착한 문자들 만나볼까요? 박혜련님께서 비가 오는 날에 10년 전 원곡이 나오네요. 이 곡 진짜 좋아요. 이번 헤이즈님의 OST도 기대돼요. 네. 이거 티저에도 나왔었잖아요. 네. 저는 저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OST인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헉,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예림씨한테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감사하게 헤이즈님이 리메이크를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도 좀 기대가 됩니다. 아직 못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티저랑 너무 찰떡이었어요. 그 감성과. 너무 좋았어요. 네. 2060님께서 아 그럼 오늘 라디오에는 양홍석 씨가 아니라 지서준 씨가 나온 거였군요. 어쩐지 처음 뵙는 분이 계신다 했어요. 아니 네. 이제 이게 광고가 나가는 사이에 중간중간 말씀하시는데 네. 약간 웃음소리와 중간중간에 이제 컨트롤이 안 됐을 때 나오시는 모습 보니까 그렇죠. 다르시구나 했어요. 달라 지금. 네. 네. 채통을 깨라. 채통을 지키고 있어요. 감독님은 하지만 만족하실 거라고. 감독님 되게 좋아하고 네. 김은중님께서 서로의 드라마, 라디오 소식 들었을 때 첫 반응이 궁금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예림이 들었을 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촬영 중간에도 문자하고 네, 했었을 맞아요. 때도 네, 전화도 하고 네, 영상통화도 하고 네, 영상통화하고 했을 때 너무 잘하고 있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컴백이 이제 중간에 막 끝에쯤에 갈 때 컴백이 겹쳐서 맞아요. 그때 힘들까 좀 그게 걱정이 됐었지 첫 반응은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이제 카메라 슛 들어갈 때 슛과 슛 사이에 시간이 조금씩 남거든요. 네. 카메라 세팅하는 동안 네. 그때마다 이제 안무 연습을 어머.
되게 열심히 했어요. 거기 가서 열심히 하셨어요? 장난입니다. 열심히 합니다 우리. 예린이 저 라디오 소식 들었을 때 어땠어요? 뭐 깜짝 놀랐죠. 일단. 깜짝 놀랐어요? 네, 뭐 깜짝 놀라고. 근데 괜찮나요? 너무 잘할 것 같았어요. 원래도 아, 영스트리트 좀 DJ로 오신 적이 몇 번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때도 되게 잘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었는데 네.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혹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한 번씩 읽어가면서 네. 한 번씩. 아, 네네. 네. 제가 읽을까요 이건? 네네네. 조이는 웬디 언니가 대본 연습하는 걸 도와줬었는데 예리도 레드벨벳 언니들이랑 대본 연습을 했나요? 라고 황원 언니께서 보내주셨고요. 네. 네. 저는 사실 네. 대본 연습 아니요. 저는 조금 혼자 이번에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림이는 혼자서 되게 잘해요. 아 조이도 혼자서 잘하는데 예림이는 네, 저는 혼자 좀 많이 네. 했습니다. 정말 이게 잘해요. 독백 대사도 많고 해서 혼자 말하는 것도 많고 네. 혼자 열심히 집에서 연습을 그래, 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기대돼요. 지금 진짜? 빨리 보고 싶어요. 너무 기대하면 안 돼 또. 아 더 기대해야지. 자 정은정님이 홍성님 저희한테도 맛집 하나만 알려주세요. 오 나도 궁금하다. 근데 오빠는 동네를 어디를 말해도 다 알아요. 진짜? 저는 그냥 뭐 맛집 하나 이렇게 하긴 좀 애매하고 네. 그 동네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러면 동네 말고 그러면 이거 어때요? 여름에 네. 뭐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그걸 골라서 그런 맛집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제가 더우니까 그 여름에 정말 즐겨 먹는 메뉴 중 하나가 콩국수인데 맛있죠. 근데 콩국수를 촬영하는 동안 한 세 군데에서 먹은 것 같아요. 네, 세 군데 다 진짜 너무 맛있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시청역 쪽에 네. 네. 진주회관이라고 있어요. 아, 네. 네, 진주회관이라고 있는데 진짜 지금은 그래서 심지어 단일 메뉴로만 판매하고 있어요. 어머, 그래서 가면 콩국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진짜 네. 아,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 아쉽네요. 저희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스트릿들과 함께면 팬스한 거래 룰루랄라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영스 초대석 만나면 해피니스 배우 예림 홍석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콩국수 네. 맛집을 얘기하다가 맞아요. 광고로 바로 넘어가야 돼요 지금. 아, 당황하셨어요 되게. 네. 너무 죄송했는데 혹시 그 맛집 두 군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다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초성으로다가 초성으로? 네. 그러면 이제 지역만 얘기해요. 네네네. 지역은 말씀해 주세요. 진짜 대박이야. 둔촌동. 혹시 적어 놓으셨나요? 맛집 지도가 있어요. 아 정말. 그래요? 지도가 있어요. 네. 둔촌동에 기역 미음 니은 이응 지읒. 네. 죄송해요. 다시 얘기해요. 이응 지읒. 이응 지읒. 키역. 키역.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 가게 이름 맞죠? 가게 이름 가게를 이긴 게 있어요? 이거 티그시라고 하나? 어떻게? 저 잠깐만 많은 분들이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아 되게 자, 이건 그, 말해주면 안 돼? 이거 너무? 그문의 원조콩 아 이거 그 앞에 몇 개만 얘기해주고 나머지 뒤에 몇 개만 초성으로 그래.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고문의 원조 네 그리고 키역 티긋 히읗 티긋 티긋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집이고요. 네, 또 다른 공수 집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말하는 거야?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 정자동 네 성남시 정자동에 네. 지읒 이응 키역 지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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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성만 말하는 거 이렇게 네 개 네 개예요? 초성 네 개? 딱 네 개.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네 아 와 네 네 여러분들 이 콩국수집 세 군데 한번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정은정님께서 콩국수 하면 설탕 대 소금 빠질 수 없죠? 홍석의 선택은? 아 저는 둘 다 넣지 않아요. 그냥 저는 완전 오리지널. 오리지널로? 네, 그리고 그
콩국수 집들은 김치를 맛보면 아~ 여기가 찐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그치, 맞아요. 그래서 김치랑 같이 먹어요. 아, 오, 설탕, 소금 다 필요 없다. 난 네. 그냥 콩국수 하랑 콩국수랑 김치면 된다. 네, 맞아요. 아, 네, 콩국수와 김치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 예스. 소금을 꼭 넣어야 합니다. 콩국수에는 설탕 말고 소금파시군요. 네. 유인씨는 네. 소금파. 네. 유계상군님께서 완디 예림이 전화 6번이나 안 받은 이유 해명해주세요. 예림이가 한 번도 안 받으면 손절 각이라던데 손절 안 당하셨나요? 저 손절 당할 뻔했는데 그 이후로 전화를 안 오고요. 그 이후로 저한테 전화를 안 오고 제가 원래 핸드폰을 잘 안 봐요. 웬디 언니가 평소에 전화를 진짜 안 받아요. 네. 제 전화도 안 받고 그 전화를 잘 안 해요. 그리고 핸드폰을 잘 안, 그러니까 핸드폰 자체를 잘 안 네, 잘 안 해요. 다녀요. 왜 갖고 다녀요? 왜 갖고 다니냐고요? 네, 네. 아 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뭐 가지고 다니긴 한데. 스케줄에도 네, 네. 가끔씩 까먹고 안 가지고 네. 가요. 그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네. 전 네. 스케줄 할 때도 뭐 다들 사진 찍을 때도 저는 뭐 잘 안 찍고 그냥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미안합니다. 예. 예 뭐. 손절은 안 당했어요. 고마워요, 예림 씨. 손절은 안 당했습니다. 휴. 네. 안희원 님께서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안희원 님께서 있지의 나치아이 커버에서 팬들 심장을 폭행했던 홍석이 오빠. 레드벨벳 선배님들과 같이 라디오도 하고 드라마도 촬영하게 됐는데 화끈하게 여름이니까 더위 날려 버리느라고 시원하게 빨간 맛 커버해 주세요. 와! 기대할게요. 제가 그 예림이 앞에서는 네. 재롱 부린다고 네. 덤덤이랑 예림이 앞에서 재롱을 부린다고 네. 저의 기분을 담당하고 네. 있어요. 아까 뭐 예림 누나라고 했던 것부터 네. 시작해서 지금 예 약간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제 기분이 안 좋아 보이거나 네. 뭐 이렇게 좀 뭔가 피곤해 보이거나 하면 제가 앞에 가서 이제 빨간 맛이나 덤덤을 춤추거든요. 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애가. 저의 네. 기쁨이에요, 기쁨. 혹시 네. 여기서 여름이니까 더위 날려보내라고 시원하게 네. 커버를 부탁하셨는데 지금 여기서요? 아, 뭐 지금이든 뭐 이따가 끝나고 끝나고 지금은 너무 말하기도 바쁘니까 이러다가 하다가 또 갑자기 광고가 나올 그쵸, 수 있으니까 그쵸. 네. 민망해질 수 있으니까 네네네 이따 끝나고 혹시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두 분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3부에서는 지금 3부에서는 두 분과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해피 톡데이. 정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편안한 질문부터 정곡을 콕 찌를 만한 질문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두 분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답을 재빨리 외쳐주시면 되는데요. 이유는 모든 질문이 끝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음악 주세요. 먼저 예리 씨, 네. 내 휴대폰에 저장된 웬디의 이름은 하나, 둘, 셋. 비방용이다. 다음은 홍석 씨, 나에게 깨톡을 가장 많이 보내는 사람은 누군? 하나, 둘, 셋. 멤버들. 다시 예리 씨, 내가 가장 만나보고 싶은 배우는? 배우 조인성 선배님. 홍석 씨, 숙소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공간은 어디? 거실. 다시 예리 씨, 콘서트 중 내가 텐션업 되는 레드벨벳의 곡은? 친구가 아니야. 홍석 씨, 최근 먹었던 음식 중 가장 맛있었던 건? 콩국수. 다시 예리씨, 누군가 홍석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겠다. 다섯 글자로 얘기해주세요. 내 동생 홍시. 홍석씨, 누군가 예림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겠다. 역시나 다섯 글자로 얘기해주세요. 내 누나 예림. 마지막 공통질문입니다. 예리씨, 오늘 나의 TMI는 띠리링이다. 콩국수 먹었다. 홍석씨, 오늘 나의 TMI는 띠리링이다. 저 오늘 잠봉배를 먹었습니다. 이게 뭐야? 질문은 여기까지였고요. 와, 이거 말하는 게 빠르게 힘드네요. 대답해 주신 질문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질문은 내 휴대폰에 저장된 웬디의 이름은 했는데 비방용이다. 저도 이거 몰라요. 알 텐데. 알아요, 알아요. 언니 아는데. 저 알아요? 네, 알아요, 알아요. 아는데 네. 조금 이제 오래된 이름인데 이제 바꿀게요. 저 알아요. 패스. 이거는 진짜 비방용이라서 패스입니다. 이거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나중에 방송용으로 바꿔주세요. 네, 방송용이었다면 어떤 이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용이었다면 네. 우리 천사 웬디 언니.
아 이것도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아니네요. 넘어가. 네, 다음 홍석 씨. 나에게 깨톡을 가장 많이 보내는 사람은 누구였는데 멤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제 멤버들인 이유가 저희 단톡방이 있는데 제가 거기 알람을 꺼놨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은 주제가 네. 이제 자주 올라오니까 네. 그냥 이제 어느 순간부터 네. 알림을 꺼놓고 네. 가끔씩 들어가서 확인하는 정도인데 좀 공감되지 않아요? 아, 뭔지 알아요. 레졸베? 네, 저희도 네. 대답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맞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 그 채팅방에서 순위가. 서운해하진 않으세요, 멤버들이? 아, 근데 멤버들도 마찬가지로 그쵸. 제가 뭐 질문하면 그쵸. 다 대답을 안 해. 아, 뭔지 알아요. 뭔지 압니다. 공감합니다. 네. 네. 다음 예리 씨. 네. 내 화장 만나보고 싶은 배우는 했는데 조인성 님으로. 네. 아, 저는 전 오랜 조인성 네. 선배님 팬이라서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제가 딱 생각해 온 남자 배우 조인성 선배님이랑 네. 여자 배우는 제가 또 김태리 선배님 네, 너무 너무 예쁘시고 네, 멋있죠. 만나뵙고 싶습니다. 네. 저도요. 네. 네. 혹시 홍석 씨도 만나보고 싶은 배우분이 계실까요? 저는 그 드웨인 존슨. 갑자기 네. 되게 위압감이 장난이 아닐 것 같아. 저도 그러면 브래드 피트. 와, 갑자기 외국으로 가나요? 두 분 다 블루 버스데이로 외국 진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용덕 씨, 다음에 숙소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공간을 네. 거실로 네. 뽑아주셨는데 이유가? 그게 저희 숙소에 에어컨이 한 대밖에 없는데 네. 그 거실에 한 대 있어요. 그럼 다들 거실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여름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 제 방이 그 에어컨 바람이 제 방까지 안 와요. 어머. 그래가지고 거실에 좋겠다. 있어야 제일 시원해서 네. 요새는 틈만 나면 거실에 있으려고요. 마음이 아프네요 이거. 선풍기 하나 사줄까요? 서큘레이터 하나만 좋아요. 사주세요. 예리씨 하나 사주세요. 네, 네. 다음 예리씨 콘서트 중 내가 텐션업 되는 레드벨벳의 곡은? 친구가 아냐 라는 곡인데요. 네. 제가 콘서트 저희 마지막 콘서트 라루즈 했을 때 네. 그렇게 친구가 아니 할 때 딱 저희가 이렇게 워킹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때 네, 뭔가 알죠. 내가 뭔가 멋진 내가 사람이 된 것만 같은 그런 짜릿함. 네. 내가 바로 예리다 이렇게 그런 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혜정님께서 친구가 아니 레전드 붉은색 원피스 입고 무대 걸어 나오는 거 정말 멋져요. 맞네요. 그 파트가 모든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다 그렇게 느끼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나중에 저희 콘서트 하면 놀러 오세요. 저요? 네. 좋아요. 이해 알겠습니다. 네. 홍석 씨, 최근 네. 먹었던 음식 중 가장 맛있었던 건이라고 했는데 네. 콩국수라고 해주셨고요. 네. 사실 그냥 네. 뭔가 펀치라인으로 하기 좋아서 콩국수라고 했는데 네. 혹시 다른 게 있으신가요? 저 최근에는 좀 그 막국수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막국수. 비빔국수, 막국수 네. 이런 거에 좀 완전히 네. 꽂혀가지고 네.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저도 모르게 잘못하고 약간 맛집이 어디죠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진짜. 지금. 네, 지금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막국수는 이제 뭐 청평, 양평 이쪽에 진짜 맛있는 데가 있어요. 전국으로 맛집을 네. 아시는군요. 네. 끝나고 한번 알려주세요. 네. 예리 씨, 누군가 홍성은 어떤 사람이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 동생 홍씨. 네, 왜 그렇게? 홍씨가 별명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팬분들은 그렇게 부르죠. 제가 그걸 좀 보고 네. 항상 그러고 제 동생 같아서 제가 이렇게 장난을 치거든요. 내 동생 홍씨. 그럼 반대로 홍석 씨는 예린은 어떤 사람이야라고 물어봤을 때 네, 내 누나 예린이라고. 내 누나 예린이라고. 네. 그 반대로 또 누나 같아서. 그냥 맞춰줘요 오빠. 그냥 맞춰서 한 거긴 한데 저희가 항상 촬영장에서 제일 많이 했던 네, 말이 네. 홍수가 뭐 엔진하고 뭐 네. 이렇게 하면 홍수가 뭐 잘 좀 하자 이러면 누나 죄송해요. 약간 너무 꽉 잡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무서운데? 아니 여기 이렇게 장난쳤어요. 네. 네. 여기 김아진님께서 네. 아니 진짜 김혜린 누나 맞는 거 아니야? 둘이 나이 바뀐 거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계속 눈치를 보고 계신 거 아니죠?
네, 그리고 마지막 공통 질문에서 오늘 나의 TMI는 티리링이다 해서 예리 씨는 아, 또 이거 근데 콩국수 먹었는데요. 콩국수보다 또 TMI 너무 콩국수 얘기 많이 해서 저희 오늘 블루버스데이 네. 예고편이 나왔어요. 예고편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고편을 보면서 왔습니다. 저 아직 못 봤는데 봐야겠네요. 네, 또 새로운 예고편이 나왔어요. 저도 차 안에서 봤어요. 맞아요. 봐야겠네요. 그리고 홍석 씨는 오늘 나의 TMI는 제가 이제 그 잠봉베르라고 아세요? 알아요, 알아요. 그 샌드위치인데 맞아요. 안에 압니다. 잠봉베르를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맛집이었나요? 그 떠오르는 맛집으로 떠오르는 맛집까지 알고 계시는군요. 좀 살짝 그 핫 루키여가지고 그럼 아직 사람들 줄 서기 전이구나. 아직은 그래서 여기 그런 데 가야 돼. 여기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했을 때 지금 갔구나. 마침 네 그래가지고 그런 데 가 포장해서 왔어요. 오, 와 많이 알고 계시네요. 내 거. 네. 이따가 줄게. 네, 질문은 여기까지였고요.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네. 펜타곤의 데이지.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펜타곤의 데이지. 제가 앞에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웃느라고 말을 너무 더듬었어요. 웃었어요, 앞에서. 네, 계속해서 영스 가족들이 보내주신 실시간 질문들 만나보겠습니다. 이민경님, 데이지 노래 짱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미 많이 알 텐데. 더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네. 노래 너무 좋아요, 근데 데이지. 네. 신현진님께서 예리, 블루볼스데이에 눈물 연기 씬이 많이 나오던데 예리만의 눈물 연기 꿀팁이 있나요? 저도 궁금했어요. 일단 네. 블루볼스데이에서 제가 진짜 눈물 네. 연기 하는 네. 씬이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드라마를 저희가 한 뭐 두 달 가량 찍으면서 뭔가 그런 감정의 컨트롤 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꿀팁 항상 뭔가 좀 그 너무 들뜨지도 않고 너무 다운되지도 않는 그 중간을 제가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잘 안 나와요, 연기가. 그래서 조금 그런 뭔가 중립을 지키는? 제가 오늘 예고편은 못 봤지만 저번 예고편 봤을 때 약간 좌절하면서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게 있는데 보고서 우리 예리가 저렇게 노래 연기를 하는구나 하면서 깜짝 놀랐죠. 네, 좌절을 하다니. 예. 네, 저는 그때 예리가 빨리 좀 찍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왜요? 제가 계속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네, 앞에 이렇게 죽어 있어요. 이렇게 죽어 있는데 이게 몇 시간 동안 그 자세로 고개 꺾고 앉아 있으려니까 힘드셨네. 오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엉덩이 안 된단 말이야. 엉덩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럴 때는 한마디 해주시고 그랬어요. 예리야 똑바로 하자 이렇게. 자꾸 엔진이니까 제가 똑바로 좀 해줄래? 이러면 확인하셨구나. 그럼 그때 이제 예리가 홍서가 이러면 아 누나 죄송해요. 홍서가 뭐예요? 죄송해요. 말 바꾸시면 안 되죠. 밑에 문자 혹시 한 번만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네. 정인애 씨가 저는 홍석군 보고 이렇게 사람같이 생긴 뱁새는 처음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뱁새인가요? 사람인가요? 저는 사람을 닮은 뱁새입니다. 두 가지 약간 둘 다 아니다. 사람을 닮은 뱁새라고? 근데 저도 제가 뱁새를 보면 진짜 저처럼 생겼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인정한다. 네. 네, 그래서 정인애 씨, 홍석구는 닮은 뱁새입니다. 네, 뱁새입니다. 네. 네. 네, 정교훈님께서 멤버들이 모르는 웬디, 예리 둘만의 비밀이 있나요? 이따 민영수에서 살짝 알려주세요. 있어요? 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죠? 우리가 나 불안한데 잠깐만. 아니야 이건. 뭐죠? 이건 비방용이다, 그치?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멤버들 중에서 오형이잖아요. 네. 두 명이 네. 그래서 오형이 그거 아시죠? 목이 제일 잘 물리는 혈액형인 거. 그래서 맞아요. 항상 저희가 숙소에 같이 살 때는 목이 전쟁을 하곤 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왜요? 촬영하면서 모기 물리고 생각나가지고 맞아요. 제가 모기를 진짜 싫어하는데 진짜 잘 물리잖아요. 맞아. 그래서 예리 방에 모기 있다 그러면 제가 같이 가서 같이 잡았고 맞아요. 우리 그런 어플도 받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모기가 내가 틀어줬잖아요. 모기가 싫어하는 소리 네, 막 이런 거 초음파 이런 둘이 숙소에서 어플 틀어놓고 이러고 맞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이은혜님께서 아니 완디 약간 막내 단속하는 언니 느낌이에요. 저 지금 처음에는 이제 예림이가 온다 해서 좀 긴장이 됐다면 지금은 예림이가 어떤 말을 할지 되게 긴장이 됩니다. 지금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아니에요. 너무 긴장이 되는데요. 지금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제가 와 있는데요. 안상규님 이래서 멤버가 나오면 위험해. 아이 그러니까요.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 약간 불안한 것도 있네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도 재밌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네. 네. 유혜정님께서 둘 다 해보고 싶은 연기가 있나요? 똑똑한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푼수 역할 같은? 홍성님 너무 동안이셔서 고딩 역할도 위화감이 없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일단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타임슬립 장난물이었는데 이걸 일단 해서 다음은 좀 뭔가 뭐랄까 뭐라고 얘기해야 나에게 좋은 작품이 약간 들어올까? 예리 씨 약간 첫사랑 이미지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첫사랑 이번에 했잖아요. 아 이거 그거 이거 타임슬립 이런 거 말고 완전 첫사랑 그런 이미지 그런 쪽으로 한번. 네, 완전 청순한 그런 첫사랑입니다. 네. 그리고 홍석 씨는? 저는 지금 생각하다가 네. 그냥 한번 그냥 깡패 역할. 오, 갑자기 네 고딩 역할에서. 깡패. 네, 근데 좀 네. 아무래도 그 깡패 역할을 하려면 시간이 좀 더 저한테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근데 아까 여기 약간 푼수 역할이라고 했는데 네. 네. 약간 그런 재밌는 캐릭터 같은 것도 약간 네. 매력적인 네. 그런 캐릭터들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뭔가 반전 있는. 요새는 사실 시트콤이 잘 없긴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옛날에 저는 이제 그 하이킥 같은 시트콤 많이 네. 보면서 자랐어가지고 네. 그런 것도 해보고 싶긴 했어요.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고 네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두 분 모습 많이 기대할게요. 네. 네 만나면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두 분 예림 씨, 홍석 씨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 저는 뭔가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멤버가 이렇게 하는 라디오에 나와서 저희가 저의 드라마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거에 정말 좀 기쁘고 일단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그러니까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드라마 맞아. 홍보 좀 많이 하고 갈게요. 저희 네. 블루버스데이 저희 드라마 7월 23일에 네이버 TV에서 선공개가 되고요. 네. 8월 6일에 유튜브에서 이제 네. 보실 수 있으니까. 너튜브에서 네. 네. 말해도 돼요? 네, 말했는데. 네, 네, 네. 저희 블루버스데이 많이 많이 네.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영수 나와서 블루버스데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콩국수나 맛집 얘기만 많이 한 것 네. 같아서 네 근데 아무튼 네. 블루버스데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가 정말 재밌고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네, 분명히 재밌을 겁니다. 네, 네. 저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이동환님께서 블루버스데이 500만 공약 갑시다라고 보내주셨거든요. 500만이 될 수 있을까요? 500만 사람 이름 모르는 거죠. 왜 그러세요? 500만이 네. 되면 저는 그 이제 컴백을 하시잖아요. 네. 그 커버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럼 기대하겠고요. 저는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예림 씨, 홍석 씨,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블루버스데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파이팅.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에러.